집 안에 게스트룸에 도어락을 처음 봤어요. 왜요? 맥주 한잔 한 김에 니 한번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번 해봐라, 누나들한테. 너 누나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나 해가지고. 뭐 무서워서 하겠네, 이렇게. 그러니까요, 그 자기 잡아가지고 하겠네. 그러니까. 교감, 교장 앞에서 이제. 학교에 대한 불만 얘기해봐라, 이런 느낌. 그래, 해봐. 이때 말 잘해야 돼, 누나들한테. 난 당연히 있을게. 나도 그래도. 어쨌든 스무 살이니까. 엄마는 아니잖아, 둘 다. 그렇게까지 엄마 노릇을 할 필요는 없다. 다른 누나들에 비해 엄마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. 잔소리 아닌데, 이거. 걱정인데. 근데 우리 또 막 그렇게 크게 관심 가지는 않잖아. 사실 나는 관심 가지고 싶은데 안 가지려고 노력을 진짜 많이. 그래, 그래. 나는 네 밥 먹는 것만 봐도 막 이까지 올라오는데 난 옷 입는 거. 나 옷 입는 거, 밥 먹는 거, 얘 표정, 말투, 머리카락, 웃는 거, 젓가락질. 컵 두 개 쓰는 거. 컵 두 개 쓰는 거. 두 개 쓰는 게 아니고 이거 누나가 준 거야. 물티슈 막 뽑아 쓰는 거, 막 먼지 막 여기 붙이고 있는 거, 막 돌돌이 해주고 싶고 막 잔소리 진짜 하고 싶은데. 다 했네. 하고 있는데 지금? 봐봐, 동생은 결국 자기가 하라 그래서 했더니 결국 욕만 되로 먹고. 하라 그랬다고 그걸 또 그렇게 다 얘기하면 안 되죠. 가려서 해야지. 약간 잔소리의 분야가 다른 것 같아요. 첫째 누나가 진로 분야에 대해서 상담을 많이 해준 것 같고요. 작은 누나는 생활 방면을 해서 손톱 잘라라, 발톱 잘라라 뭐. 그래서 엄마가 세 명 있는 기분이 매번 드는 것 같아요. 엄마 말 듣도 안 하면서. 엄마는 우리한테 잔소리를 진짜 많이 해. 그래. 아, 지금 취하는 것 같아. 나 깔끔한 거. 너무 좋아. 압수야. 왜? 밥 먹고 뭐해? 오늘 네가 결정해. 그래. 우리한테 물어봐. 네 하고 싶은 거 하자. 뭔데 누나 괜찮다. 안 해줄 건데. 누나는 말해봐. 괜찮다. 나이가 나이다 보니 못할 수 있는 게 좀 있잖아. 나이? 나이 때문에. 안 되는 게 있으니까. 뭐 뭔데? 뭐 아동복 모델 빼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? 얘기해. 해줄게. 눈치 보지 말고 얘기해봐 일단. 얘기하는 거는 괜찮다 나. 어쨌든.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나 놀이동원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. 놀이공원? 와, 너무 좋다. 재밌겠다. 놀이공원 가자고? 가는 게 어떨까? 좋을 것 같은데. 재현이가 하자니까 뭐. 졸업 선물 겸. 그래, 그래. 그래. 냅다 기절하는 거 아니야? 가다가? 그래도 누나들이랑 놀이공원 갈 생각을 하다니. 딘딘은 용돈 주면 가요. 아, 필요 없어요. 제가 이제 보니까. 와, 방금 냅다 기절을 보면서 상상하는 거예요. 와. 아유. 아, 나 그 옷 어디 갔지? 아, 그거 어디 갔지? 아, 나오셨네. 아이씨, 여기 있는 거. 도어락이. 네. 지금 뭐예요? 번호 누르는 거예요? 집 안에 게스트룸에 도어락을 처음 봤어요. 왜요? 언니 뭐해? 아, 나 뭐 좀 찾으려고. 뭐를? 아, 나 옷. 아니 그럼 나한테 얘기하면 되잖아. 빨리 열어봐봐. 난 비밀번호 얘기해주면 내가 열게. 내 옷을 막 입으면 싫으니까. 아니 근데 언니가 열어라 해서 열어야 되는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요. 열어줘봐. 못 찾는데. 내 옷. 아, 나 내 드레스룸 왜 누가 들어가는 게 싫어. 아니 그냥 알잖아. 언니 옷 있는지만 본다니까? 외투 있는지만? 아, 이따가 찾는다고, 이따가. 이따가 언제? 아이. 어, 왜 짜증내는데, 갑자기? 옷이 없다니까. 아이. 왜 저러는 거야, 진짜.
언니가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했을 때 자기만의 바운더리 기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족이라는 이유로, 자매, 형제자매라는 이유로 통장 비밀번호 알려줘. 약간 이런 느낌이 저한테는. 왜 맨날 내 드레스룸 자꾸 들어가려고 그래? 옷 찾는데, 무슨 옷 찾는데? 그거 네 거랑 똑같은 거 외투. 없다고? 어차피 다 못 해요. 이제 봐도 돼. 인생을 갈아넣는데. 13살이? 봐봐라 빨리. 와, 드레스룸도 되게 커. 와, 드레스룸이 무슨... 드레스룸은 사람 너무 좋은 곳. 아, 진짜 저거랑 해야겠네. 털리면 안 되겠네요. 와, 대박. 여긴 코트는 없고. 이쪽 봐봐라. 안쪽. 내 가방! 내 가방! 내가 떨어뜨린 거 아니잖아. 지금 혼자 낙하한 거. 내 가방! 아, 여기도 없어. 여긴 짧은 거밖에 안 걸려서 여기 있을 리는 없어. 그게 없네. 없다니까. 아이씨, 어디 갔냐. 몰라. 옷도 없고. 맨날 저런 식으로 내 거 야금야금 다 가져가고.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졌네. 옷장에 언니의 옷이 없었거든요. 언니도 좀 섭섭해하는 것 같고. 아,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네. 언니. 응? 2차전이 시작했어요. 아니, 내한테 말을 하면 되지. 언니,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건 좀 아니지 않아? 비밀번호를 채우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? 아, 뭐 그건 그렇지만 또 없어지면 막 남 탓하잖아. 그게 난 너무 싫은 거야. 또 없어지면 막 누가 가져갔네. 혹시 언니가 가져갔나? 엄마가 어디 냅뒀나? 사실 같이 쓰는 거 상관이 없다고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. 근데 벨트 같은 것도 없어져가지고 내가 1년을 찾다가 이거는 진짜 도저히 못 찾겠다. 내가 하나를 더 샀어, 똑같은 거를. 근데 언니 방에서 샀거든. 뭐? 1년 도대체 뭐? 몇 번 이런 전적이 있으면 너무 싫으면은 그거 나도 있잖아. 몰라. 시계는? 시계도. 응? 시계는 똑같이 생겨가지고 내가 이제 사이즈 구별을 못해서 네 건, 네 거를 내 건 줄 알고 차고 나간 거야. 뭔데 이게 내 슬리퍼 아니가? 마실걸? 내 방에 있던데. 헐. 내 방에 있던데. 그것 때문에 내가 그때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서. 그리고 사실 저것도 언니가 몰랐겠지만 좀 그렇지만 언니 때문에 설치한 거거든. 내가 내 돈으로, 내 돈 내 자녀로. 아, 언니 챙겨 먹으셨다. 이건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다. 가지 마라 동생아. 지금은 아니다 동생아. 야, 동생 완전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겠네. 왜 기운이 없어 갑자기? 아니 그냥 언니가 뭐 빡빡 우겨가지고. 갑자기 비밀번호를 막 갑자기 띠띠띠 놀더니 지가 여기 있다면서. 그래서 가져갔어? 줬어? 아니 없다니까 내 드레스맨에. 아, 본인 거 찾겠다고. 응, 찾겠다 열어달라고 해서. 좀 그렇잖아. 저럴 때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, 윤딘? 걔 왜 그래? 이쪽에서는 일단 똑똑하네. 아주 똑똑하네. 정답이에요. 저는 또 막 뭐 잃어버린 줄 알고 샀는데 찾았다며. 내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아? 뭔가? 네, 그럴 수 있지. 그치, 그치, 그치. 이제 또 누나한테 가잖아. 뭐 준비 다 한 거야? 평화 사절단. 비둘기다. 누나한테. 아, 몰라. 니은주한테 갔다 왔지. 누나 뭐 기분이 안 좋아 보이지, 둘 다. 서운하대? 그렇게 괜찮아 보이진 않던데 어쨌든 말은 괜찮다고 하더라.
아니 뭐 맨날 니한테는 막 뭐 운동복도 사주고 그러면서 막 언니한테만 그러니까 서운하더라고. 그럴 수 있겠다. 오 현명해. 야, 현명해. 현명하네. 동생이 그럴 수 있겠다가 뇌를 거친 말이 아니야. 그냥 여기서 그럴 수 있겠다. 자기도 모르게 반사적으로. 나 때문에 더럽대. 더라고. 근데 그거 그냥 빡쳐서 한 말인 것 같은데 나 열받게 하려고. 근데 괜히 그 말 들으니까 서운한 거야 좀. 그래가지고. 그럴 수 있지. 내가 뭐. 언니. 오행 근데 내 욕하고 있었지. 어. 지금 이 상황. 어, 왔어 왔어. 어, 왔어 왔어. 어? 들켰다. 현장 발각이다. 나 반지 낄 건데 우리 반지 나눠 끼자. 뭔데? 그냥 반지. 언니 약간 이런 거 안 좋아하고 언니 약간 여성 여성스러운 거 좋아하잖아. 어 사과를 권했네. 아, 먼저 평화를 요청하는. 이거 새끼 손가락인가? 아 그거 너무 안 어울리잖아. 아니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? 둘이 어디 보러 가? 아니 약색 끼고 원래 여성들끼리 약색 끼면서 기분 좋아지는 거야. 난 너무 피곤해가지고 빨리 나가고 싶은데 계속 기다리라 그러니까. 그래서 뭐 오늘 놀이공원은 오늘 안에 갈 수나 있을지 뭐 가겠다는 거야? 말겠다는 거야? 약간 이런 생각으로 둘 다 본인의 관점밖에 없구나. 아우 추워. 오. 아 내가 운전하려고 했지만 또다. 원래 운전하는 사람은 멀미 들라고 좋잖아. 맞아 맞아. 그래서 오늘 원래 내가 운전할까 했었는데. 맛있나? 꼬랑 냉난다. 먹택. 언니 블로그 하잖아. 블로그에 글 진짜 재밌게 잘 썼던데. 그거 비밀이니까 말하지 마. 비밀이니까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난 말해야지. 창피하니까 말하지 마. 아무 일도 못하지. 진짜? 혜선 씨가 되게 먼저 분위기 풀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. 쿠쿠르핀트? 슈크림빵? 슈슈슈슈크림빵? 슈크림빵? 슈슈슈슈 슈크림빵? 슈슈슈슈 슈크림빵? 동생 뒤에서 우리 앞에서 뭐 하나? 미치지 동생 입장에선. 근데 은근히 설레. 재밌을 것 같아. 나 놀이공원 진짜 진짜 오랜만에 가는 것 같아. 좋아하는데도. 놀이공원 진짜 오랜만이야. 재현이 애기 때 막 유모차 끌고 가고 막 그래. 유모차 끌고. 거의 갈 일이 없었으니까. 그치. 그치. 다 왔어. 다 왔다. 진짜 안 간 지 오래됐다. 진짜 가고 싶어요. 와. 롯 월드. 이걸 안 해? 맛있다, 맛있다. 맛있겠다. 우리가 달랑달랑 너무 귀여운 것 같아, 그치? 아, 이런 데 오면 꼭 해야 되는 게 마리띠. 또 저런 데 가면 저런 걸 써줘야. 네, 맞아요. 기분이 좀. 나 이거 마음에 들어, 난 이거 할래. 결정을 좀 셋 다 이거 하자. 난 이거. 뭐 타? 물배 타까? 물배? 어, 타자, 타자. 물배, 옛날 사람. 프로마이드. 물배. 그냥 배도 있고 물배도 있고. 물배. 어, 근데 저거 다 갇혀 입었는데 물 다 튈 텐데, 모르나 이거? 제 앞에 타면 제일 물 많이 맞잖아. 그럼 재현이가 맨 앞에 타는 거 맞아. 재밌는데 다 졌잖아요. 아니, 동생은 지금 반파주로 쓴다고 지금 얘기했어요. 아, 동생이 네. 그래? 아, 자기가 타고 싶다 했으니까. 누나들은 횟수로도 물배를 니보다 더 많이 타봤어요. 어. 그치, 그치. 우리 이거 사진 찍을 때 뭐 포즈 같은 거 할까? 어, 하자. 뭐? 뭐야, 저거 슬리핀데? 왜 왼쪽 위에? 어머머. 제일 클래식은 무표정이지. 우리 무표정으로 가자.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표정. 어. 진짜 제일 안 주셨었던. 물 다 먹겠다. 출발. 갑니다, 갑니다. 우와. 우와. 진짜 벌써 축축해. 와, 이 다 젖을 것 같은데, 맞지? 어, 다 젖는다, 됐고. 물 되게, 어. 오랜만에 스킨십 하는 것 같아. 오랜만이 아니라 거의 처음 아니야? 스킨십? 그게 붙어 있는. 아, 언니가 이렇게 막. 터치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. 아, 그래, 우리 형제들끼리 만지고 이런 거 잘 안 하잖아. 그쵸. 아, 조금 싫다, 언니야, 갑자기. 등에 소름이 쭈삐쭈삐 돋는다. 오, 깜짝아.
어, 벌써 내려가는 건가? 아우, 아우. 간다. 무표정으로 가자, 무표정으로.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표정. 그럼 재현이가 맨 앞에 타는 거야. 아이고, 이거 얼굴에. 아! 오, 완전 제대로 맞았다. 얼굴에 무쌍얘기 들이야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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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젖었어. 우와, 나 실수했어. 나도. 내 머리띠 날라갔어. 무표정 했어? 어. 근데 좀 웃은 거 같아. 나도 살짝 웃은 거 같아. 나 무표정 잘한 거 같아. 난 역시 배우야. 좋겠다. 맨날 부모님이랑만 같이 다니다가 남매끼리 놀이공원 간 게 처음이라 좋았어요. 색다르고. 사실 언니와 괜찮다면 전 셋이 되게 자주 놀러 가고 싶고 전 사실 막 남매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. 언니랑 동생이랑 막 같이 막 친구처럼 막 놀러도 가고. 혜성 씨는 참 수록한 면이 있네. 됐다. 재밌다. 재밌다. 야, 지금 뭐 이런 거 다 했네. 오빠가 재밌죠? 진짜 재밌었겠다. 아, 어떻게든 맞겠다. 맞겠다. 너무 재밌어. 생각보다 셋이 있으면 그래도 막 엄청 싸우고 그러진 않는구나. 셋도 잘 지낼 수 있구나, 셋이서도. 아, 동생 되게 좋다. 너 고생이 많았다. 큰 역할 했지, 평화사장. 너가 다 했다, 너가 다 했어. 아, 카메라 좋다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귀엽게 하트.